여러분, 오늘은 제가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 날이어가지고 이제 막 씻고 왔고요. 이제 준비를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제가 머리 감을 때 썼던 샴푸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짜잔, 이렇게 달리프 세이지 덴드러프 샴푸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전에 달리프에서 헤어스프레이 광고도 진행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만족하면서 썼었는데, 근데 이제 요번에 요거 샴푸도 보내주셔가지고 요즘 요걸로 머리를 감고 있어요. 일단 향은 레몬 느낌 나는 허브향? 솔향? 요런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진짜 감았을 때 엄청 깨끗해지는 느낌도 나고 되게 이렇게 프레쉬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두피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할 만한 샴푸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두피가 진짜 중요한 게 가렵거나 예민하거나 하면 금세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비듬, 뭐 가려움, 기름짐 등등 또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잖아요. 저도 이제 요 최근 들어서 두피를 엄청나게 신경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요 제품이 약산성 미세 거품으로 두피 케어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피지 조절에 효과적인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과도한 피지 분비 조절을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요 덴드러프 샴푸랑 바로 뒤에 소개할 덴드러프 헤어 토닉은 비듬 및 가려움 개선 효과, 임상을 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임상 기간에서 23명이 4주 동안 직접 사용한 결과 비듬과 가려움 개선 효과를 입증한 제품이래요. 확실히 요 샴푸 쓰기 시작하고서부터 뭔가 머리가 가려움이 하나도 안 느껴져서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머리 기름지는 것도 덜한 것 같고요. 또 탈모 증상 완화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여러모로 나의 두피 걱정을 덜어주는 그런 샴푸가 아닐까 합니다. 이제 샴푸는 매일 쓰는 제품인 만큼 신중하게 고르게 되는데 요 덴드러프 샴푸는 이제 두피를 그만큼 많이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두피 고민 있으신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요걸로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소개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말랐잖아. 하여튼 여기에 이제 요 제품 짜잔. 요거는 달리프 세이지 베럴루트 덴드러프 헤어 토닉입니다. 좀 전에 소개한 샴푸처럼 탈모 완화 기능이 있고 거기다가 두피 장벽 개선, 피지 및 냄새 개선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요거를 두피에 수시로 뿌리면서 두피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요게 약간 이렇게 스프레이처럼 약간 분무기 같은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뿌린 다음에 톡톡톡톡 두드려주는 거예요. 특히 머리 감고 나와가지고 약간 이렇게 젖은 상태로 이제 두피에 이렇게 뿌려주면 진짜 머리 말릴 때 엄청 시원하고 너무 기분 좋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두피에 직접적으로 흡수시키는 제품이다 보니까 뭔가 두피 관리 면에서는 요게 더 효과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 감은 지 좀 오래돼가지고 정수리 냄새 좀 신경 쓰인다 이럴 때 그럴 때도 이제 뿌려주면은 냄새 걱정 1도 없습니다. 굉장히 약간 그 상쾌한 허브 냄새가 내 정수리 냄새를 아주 싹 감춰줘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두피 케어도 해줬고 이제 나갈 준비를 호다닥 해볼게요. 앞머리를 까줘야 돼. 짠. 앞머리를 까줬고 저는 요새 나가기 전에 요거 스킨푸드 당근 패드 요거 가지고 얼굴 수분기를 좀 채워주는 편입니다. 진짜 다른 패드들보다 엄청 도톰한 것 같아요. 일단 한 장 들어서 먼저 얼굴을 한번 싹 닦아준 다음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거 짜잔 관절로 나눠서 그 다음에 또 한 장 하고 가위로 잘라서 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얹어둡니다. 요즘 환절기여가지고 낮이랑 밤이랑 그 온도차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감기가 왔다 갔어요. 목이 되게 잠겨있는 상태. 좋았다. 사실 이게 항상 데이트 때마다 컨셉이 조금씩 달라요. 오늘은 약간 막 예쁘게 꾸미고 나가는 그런 데이트가 아니고 놀러 나간다 이런 느낌의 데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조금 편한 느낌으로 화장을 해줄 거예요. 이번에 올리브영 가가지고 요 넓적한 파운데이션 브러쉬 샀는데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든든든. 그 다음은 블러셔. 저 화장할 때 넓은 면적을 빨리 끝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볼터치를 먼저 해줄 겁니다. 완전 귀여운 코랄 색깔. 근데 이거 없어졌더라고요. 단종됐더라고요. 제가 화장품을 좀 다 오래 써가지고 지금 사실 제 화장대에 있는 제품들이 진짜 단종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정보 알려달라고 말씀 물어보셔가지고 답장해드려도 막 찾아봐도 좀 단종된 게 많으니까 아 그런 게 너무 죄송하달까? 너무 과도하다. 과도하지만 어쩔 수 없지. 조금 과도한 볼터치. 그 다음은 요거 에뛰드 거 요거 갖다가 같이 색깔 맞춰서 코랄빛으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슬금슬금 눈썹도 그려주고. 눈썹 짝짝인 것 같아. 그 다음은 요 피칸 색깔 에뛰드 하우스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오늘 이 겟레디 위드미엔 화장은 사실 비중이 크지 않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그냥 쓱쓱 해볼 거예요. 완전 약간 꾸안꾸 데일리 느낌. 자 일단 잠깐 잽싸게 여기서 앞머리 방향을 결을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앞머리를 또 감고 와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화장할 때마다 이렇게 수시로 바꿔줍니다.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좋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어렵게 샀던 요거, 요게 그 맥 건데요. 완전히 새까만 아이섀도우입니다. 이름이 뭐였지? 카본이었다. 카본이었어. 요거 가지고 여기 아이라인 이렇게 해준 거 있죠? 요거를 좀 풀어줄 거예요. 사실 테스트만 해보고서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과연 예쁘게 잘 풀릴까? 좀 자연스러운가요? 육안으로 보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푸니까 엄청 진해 보인다. 자 이제 애교살 단풍 오렌지. 아니 왜 이렇게 이 세상 것들은 왜 이렇게 다 단종이 빨리 되는 거야 정말. 이것도 색깔 너무 예쁜데 얘도 아마 없는 걸로 기억해요. 나중에 또 사려고 갔더니 없더라고. 도대체 말이야 뭐 추천을 해줄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빨리빨리 단종되면 말이야 어떻게 추천을 하라는 거야. 굉장히 귀여운 오렌지 빛깔입니다. 너무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짜잔! 요거는 블랙루즈 아이섀도우. 요 색깔이 제일 좋아요. 이게 코랄 코프릿이라는 건데 이걸로 하이라이터 대신 요거를 써주고 있어요. 이게 엄청 빤딱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제 마스카라를 까먹을 뻔해가지고 속눈썹을 빨리 올리고 왔어요. 마지막 입술. 마음에 든다. 많이 문질문질해서 매트하고 보송보송한 그런 아웃라인을 만들어줬습니다. 요거 제가 진짜 많이 쓰는 롬앤 글래스팅 워터 틴트. 입술이 촉촉한 거를 바르고 싶다 할 때는 요거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번에 좀 다른 색깔을 샀어요. 이건 레드 드롭이라는 색깔입니다.
화장 끝. 오늘 옷은 요거. 요 바지? 어? 무늬가 하나도 안 보이나? 요거는 그 네스티 팬시 클럽 바지예요. 얼룩덜룩한 나비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진짜 완전 빈티지하고 너무 예뻐요. 요거랑 기본 크롭티 요거 입어주겠습니다. 오늘은 포켓볼을 치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치마보다는 조금 편한 옷 위주로 입으려고요. 이렇게 해서 옷도 입었고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이고, 오늘은 좀 약간 심플한 룩. 안녕. 여기 춘천 핫플이죠? 네, 춘천에서 가장 핫한 방집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인데요? 오늘 결전의 날이야. 해만이 패배의 날 아닌가요? 아니요, 오늘 포켓볼 대결 날. 패배의 날. 태경이 패배의 날. 손예진 언니야? 헐, 헐랑 결혼하지. 겁나 이쁘다. 야호. 근데 지금 막 통화하는데? 어. 재규, 뭐 새로 모두 해미나 계란. 그리고 반찬. 나기는 밥 중에 어떤 밥이 제일 좋아? 옛날에 꼬들밥이었는데 요즘 누룽밥. 누룽밥? 응. 그게 뭐지? 누룽밥. 아, 약간 질퍽질퍽한 거? 고마워. 세상에, 왜 이렇게 막 늦었나? 오늘 늦잠 자가지고. 맛있게 먹어. 네. 저러런 포켓볼을 치러 왔습니다. 자주 합니다. 나 한다. 싸. 아, 문 다 색 들어갔지. 아니. 아, 뭐 벌써부터 두 개가 들어갔냐?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제가 승리했거든요. 비켜주세요. 아, 저기요. 저의 승리입니다. 짜잔. 짜잔. 한 번만 보여줘. 아, 보여주라고. 아, 보여주라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아, 잠깐만. 내가 이겼잖아. 자, 3-1.